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우리 국민이 임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폭주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리빌딩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겠습니다. 여전히 바닥 민심 속에 깨어있는 저희 당에 대한 거부감을 걷어내고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더욱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더 많은 혁신과 쇄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통, 오만 독선, 권력욕으로 가득 찬 꼰대 정당 민주당과 달리 저희 당은 젊어지고 매일 새로워지며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과 우리 국민이 이미 무엇이 다른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사과는 굴욕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진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